민주당에서 아직 문재인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문재인이 혹시 내각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듯한 말하고 이러면 문재인은 내려놓을 수 있겠어? 꼭 물어보세요. 에이, 문재인이 내각제 찬성할 리 없지. 대부분의 민주시민들은 내각제를 반대한다고 말은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이 선동할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윤석열이 못하는 모습들, 나라를 폭망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들 일부러 비춰주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재인도 사의제라든지 정치적 모임을 통해서 다시 재등판해서 윤석열을 까는 걸로 시작을 할 거예요. 윤석열 비판하고 민주시민들은 다 모이겠죠.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일어나셨어. 이 민주주의가 폭망해가는,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드디어 일어나셨어. 봐라,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지 않냐. 문재인으로 가자. 우리 문재인을 하나가 돼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선동이 될 겁니다. 분명히 깜깜해요. 앞이 또 대립각을 세우는 거죠. 윤석열과 문재인의 대립각, 디바이드 앤 룰을 쉽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문재인이 윤석열을 까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에 시원하다고 난리를 치고 대통령제는 끝내야 된다는 약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윤석열 같은 인간이 다시는 대통령 못 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는 서구 민주주의 내각제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약을 팔 거예요. 빤히 보이는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초대 총리를 제가 하겠다고 이러면 다 열광할 거예요. 보고 싶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용안을 뵙고 싶었는데 그리웠어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선동 안 당하게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재명 지킴해야 돼요. 내각제는 죽어도 하면 안 됩니다. 퇴임식 때 그것도 정권을 빼앗긴 대통령이 신나하면서 화난 얼굴로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라는 자신의 혼내, 본심을 들켜버린 거예요. 내각제밖에 머리 없습니다. 문재인의 정치 철학은 내각제 개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화통일이다, 민주주의를 유지하겠다, 적폐청산이다 없습니다. 문재인의 정치 철학은 딱 하나, 내각제 개헌. 그것만 보고 정치판을 바라보시면 다 읽혀요. 다시 출마할까요? 이런 얘기를 했죠. 퇴임식 때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초대 총리 되겠다는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라고 음악까지 깔아주고 문재인이 선동하면 먹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쉽게 선동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속아요. 그러니 아직도 사기꾼들이 있는 것이고 정치꾼들이 아직도 선동해서 돈과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쉽게 선동당하니까 깨어나셔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정말 높은 차원으로 깨어나셔야 돼요.